잠시만 이거 공개한 파장이 크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 나 생각해줘요 예. 나 어떻게 보면 현영 씨가 증거 예. 사진으로 제출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니 승비 씨 승비 씨 현재 이 사진은 어디를 이렇게 많이 그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V라인이다 V라인 아니 그 신문 기자님들은 안 깎아주세요 그 신문 기자님들은 안 깎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 노무현 사장님입니다 셋 셋 왔는데 그 날 마지막 오늘 날 회식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좀 죄송해요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스타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올라오신 관광객분이 놀지 이 사진이 왔어서 이거는 야 이거는 진짜 딱 이 기사가 뜬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아차 이건 아니구나 나는 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도록 운동을 해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 왔었죠 그래서 네. 사진과 실제와 격차 없이 똑같대요 저는 뭐 제 사진은 증거물로 안 갖고 했어요 설미 씨 같은 경우도 뭐 뭔가 보였으면 뭐 할 말 있습니까? 아 저 할 말 있어요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요 저희가? 아 이거요 이거요? 네. 아 이 얘기는 할 말 없어요 그치?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후회스러운 게 예. 제가 다운받아봤었거든요 아 샀어? 휴대폰으로 모바일. 들어가면 모바일로 예. 들어가면은 예. 작은 사진으로 이게 실루엣이 딱 보이더라고요 실루엣 야 이거 한번 봐볼까 아니 한 장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황당하네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자, 현영 예. 씨가 첫 번째로 자,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영 씨에게 우리 이승기 군이 직접 네. 강심장 띠를 걸어 주시겠습니다. 아, 좋다. 네. 야, 이건 본인이 거셔도 되는 건데. 누나, 물지 않아. 현영 씨, 제가 사실 강심장까지 갈 토크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네요, 네? 강심장. 설비는 너덜너덜, 나는 강심장. 야, 다음 분이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얘기에 강력한 머리끈을 이용해야 된다. 강력한 인기가 수반된 네. 강력한 머리끈. 21에 너 가수하지 마. 산다라 박씨. 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NE1의 상큼한 보컬을 맡고 있는 다라입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예. 다라봐. 네. 훨씬 낫다, 다라봐. 예능 보러 처음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필리핀을 보아라고. 네. 대회에서 1등 하신 거예요? 맞아, 맞아. 스타 서포퀘스트라고요. 연예인 뽑는 그런 프로였는데. 네. 제가 이제. 7,000명 중에서 자랑하는 7,000명 네. 너까지 하지 마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YG라는 이제 회사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근데 YG라는 회사가 아시다시피 힙합 음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저랑은 맞아. 너무 색깔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예. 사장님께서 쭉 가수는 힘들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쭉 들어오다가 네. 이제 뭔가 여자 그룹이 만들어질 것 같은 낌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 그룹이 생긴다고 어떻게 수습은? 그냥 필이 오잖아요 뭔가 세 명에서 자꾸 레슨을 받고 세 명에서 녹음도 해보고 그런데 저는 항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외국 댄서분이 오시면 세 명만 레슨을 받고 저는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이 기회다. 지금 안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세븐 선배님과 지드래곤 군과 함께 네. 노래방에 갈 기회가 생긴 거죠. 노래방 같이 가고 싶다. 네. 갔는데 내가 여기서 잘하면 좀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 연습곡을 노래방에서 한 거죠, 진지하게. 아, 노래방에 갔는데 본인은 네. 오디션 보는 마음으로? 그렇죠, 다들 지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 혼자 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중요하면서 이제 입소문이 나라고 입소문이고 또 제가 시험 무대 연습을 하던 거니까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해서 했었는데 예. 그러면 좀 재연해 주세요. 공드래곤이 지드래곤 씨입니다. 그렇죠. 너도 어디서 굴리진 않네요. 하겠습니다. 봐봐. 노래방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You can just a little too hard on me. Stand up so near to close to me. You say not hot enough to me. You sing just a little too slow for me. 노래방입니다. No, TV에 제가 이걸 연습실에서 찍어서 예. 올려드렸는데 예. 그걸 보시고 사장님께서 처음으로 너한테서 가능성을 봤다. 오. 우리 나라방장께서 우리 공지를 많았네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 그때 그것을 계기로 사장님께서 너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또 열심히 해서 합류하게. 아. 우리 이번 기회를 빌어서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때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힙합 3종 세트라고 그게 있어요. 그걸 또 제가 이렇게 배워서 힙합 3종 세트가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게 신딱고 철기라는 예. 동작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거랑 이제 2단계가 예. 알사탕 물기. 그거 민지 양이 잘하는 사람 보여주시겠어요? 알사탕 물기. 알사탕 물기는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은 바지 내려줍니다. 바지가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네, 저는 여자여서 조금 덜 내려 입은 건데 네. 승기 오빠 너무 예. 정직해요. 네. 너무 바지를 내려주셔야 네, 합니다. 아, 이거 바지를 바지를 아니, 다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내릴 수 없어. 살짝 걸치네. 살짝 힙합 사이로. 엉덩이 네. 반쯤 보이게 걸치시네. 엉덩이가 반쯤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호동씨 뭐래도 귀엽다.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자, 오늘 참 기쁘게 됐으니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예. 과연 강신장은 올 수 있을까요? 현재 강신장은 현재 강신장은 누굽니까? 강신장은 누가 될지! 자! 저는 여기서 붐 아카데미를 의지할 수밖에 없네요. 네네. 붐 아카데미 가시는 겁니까? 갑니다! 2등! 좋습니다. 2등! 사실 현대입니다. 사실 지금 붐 아카데미가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네. 지금 실적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의 조건 뭡니까? 원장님의 조건. 사실 그 저희 붐 아카데미가 예. 시청자 여러분께 그냥 보여드리는 것 같지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렇습니다. 1대 MC 주병진 선배님. 2대 MC 유재석 강호동, 3대는 우리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MC 3세대 시대본다. 3세대다. 아, 예. 호동이 형 10년 뒤면 끝난다. 10년 뒤면 50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청사진을 막 그려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뒤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 사랑스러운 여성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승아, 형 사랑에 빠졌다. 아 정말로 진지하게 너무 진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정말 원하신다면 내려서 저 여성분을 쟁취하는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주세요. 원장님이니까. 네, 원장님이니까. 누가 봐도 붐이 잘
네. 둘이 차에서 내려서 그 여성분을 막 뛰어갔어요. 근데 여성분이 굉장히 도도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아름다웠죠.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진짜. 여기서 재현 들어갑니다. 자. 조막하게. 야. 근데 그때 이제 동생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요. 자, 가자. 저 같은 경우에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지금 있다는 거죠. 잠시 뒤에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특이가 여기 있었고요. 홍 씨도 얘기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제 특이가 여기 있었어요. 예, 예. 지금 머릿속에 재현은 지금 떠난 상태거든요. 특이가 여기.